안녕하십니까. 안준희 미션입니다. 안준희 미션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이스터. 이스터. 우리는 별로 이스터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지만, 외국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한국 분들은 그닥 그렇게, 아무튼 뭐, 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냥 노는 날에 하나지, 이게 뭐 우리 가슴에 뭐 와닿고 그러진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태희가 시어머니한테 결혼승낙 받을 때 부른 노래가 있다네. 그 노래 제목은? Let it be. Let it be. 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제가 그 개그가 좀 이상했어. 바로 전편에 이긴 개그가. 저는 좀 재밌었는데, 그게 좀, 이게 좀 애매해.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근데 뭐, 다 재미없나? 아무튼, 아유, 모르겠다. 아무튼 뭐, 예. 자, 숙제해야죠? 예. 자, 처음 뉴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수십억 키위 재산이 사라짐. 가게는 더 많은 저축을 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그들의 부를 더욱 침식시켰습니다. 스태티스 NZ 데이터에 따르면 12월로 끝난 3개월 동안 저축액이 지출액을 앞질렀지만 순자산은 4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순자산 감소액은 10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스태티스 NZ 수석 매니저인 폴 파스코이는 가계 순자산이 4분기 감소로 인해 2021년 12월 정점에서 연간 1760억 달러 7.3% 감소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월 가계 총 순자산은 22,510억 달러였습니다. 주택가치의 123억 달러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금리 상승은 투자 및 정기예금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앉아서 그냥 재산이 날아가는 거지. 뭐. 예. 근데 참 희한해. 분명히 그 재산이 올랐으면 하기사 가치가 오르는 거야. 현금이 올라 돌아다니질 않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돈은 안 들어오고 그냥 가치만 올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졌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 근데 지금 미국이고 뭐고 지금 전망치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실업률도 지금 또 새로운 지금 지표가 나오고 지금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황이 좋게 돌아가진 않아요. 예, 아무튼 뭐 앉아서 맨날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앞날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재산이 이게 사라지는 게 여기서 멋졌으면 좋겠지만 제 느낌에는 좀 이게 사라지 재산 정도의 떨어지는 자산 가치 하락이 좀 심하게 나지 않을까. 예, 그 중에서 오클랜드는 좀 많이 걱정이 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되는데 오클랜드. 그렇다고 해서 뭐 크라이처치는 집값 안전하다. 이거는 부동산쟁이들 얘기고. 예, 그런 얘기 다 들으면 안 돼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제 뉴스 많이 들으신 분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양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럴 때 이제 많이 조언을 해주겠죠. 근데 또 어떻게 또 팔아야지? 그것도 그래. 팔아야지 뭐 살아남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살 사람들은 말려도 사. 진짜로. 예, 그게 있어요. 예, 말려도 사고 뭐 해서. 근데 굳이 안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은 다 사더라. 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자, 다음 뉴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오클랜드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게 시내를 오클랜드 시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는 반면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최대 도시에서 지출은 감소한 반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CBD 관광객 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현지인보다 많지만 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9.5% 낮습니다. 반면 나머지 국가는 3% 감소한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NZIER 선임 경제학자 대니얼 해밀은 뉴질랜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재택근무가 증가, 일하는 곳의 변화, 사람들이 CBD에서 잠재적으로 교외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VID-19는 촉진제 역할을 했고 작업 및 지출 관점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매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라인 지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COVID-19에 대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노동력이 초기 17.5%가 최소한 파트타임으로 집에 기반을 두고 있다가 23%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이게 코비드가 생겨난 이후에 이제 뭐랄까
재택근무가 하면서 이게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얘들 일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능률은 솔직히 집에 사는 게 좋지는 않지. 근데 이제 집을 잘 꾸며가지고 사무실도 만들어놓고 해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코비드 이후에 리테일 매장들이 거의 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사는 게 지금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더 싸고, 그러니까 이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고업이 지금 엄청 잘 돼요. 창고들이. 일반적인 매장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변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나 이쪽 업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쪽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고 해야 되나, 뭐, 점점 미래로 가고 있는 거지. 예, 미래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게 뭐,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버 이츠나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서 먹는 또 식당에서 먹는 재미가 있잖아, 또. 예,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뉴질랜드 관광청은 산업 회복이 정체기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르네 드몽시 최고 경영자는 관광산업이 코비드19 이전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로테아로의 여행, 그 뉴젠드를 자꾸 얘들이 아로테아로아라고 많이 써요. 그게 원래 뉴젠드를, 아, 마오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긴 해. 예. 아오테아로아로의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사람들은 여행 제한, 재해제를 받아들였다고 데몬시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처음에 50%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보기에 강력했습니다. 다음 50%는 상당히 다르고 훨씬 더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계 시장을 강타한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데몬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초기 신호를 받기 시작했고, 도착의 정체기에도 약간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우리를 목적지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계 일부가 특히 인력 충원에 관련하여 다시 규모를 키우는 어려움이 겪었기 때문에 회복의 잠재의 흐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약간 더 많은 수요와 예상보다 더 많은 공급이 제약이 몇 가지가 의미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관광이 정책, 그러니까 관광이 저는 그래요. 이제 그리고 가격이 살벌하게 올랐어. 진짜 살벌하게 올랐어요. 오픈빨도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유젠다 좀 물가는 세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벌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땐 쉽지 않습니다. 예, 모든 게. 예. 정책이 시작된 건 맞고 이제 경기, 전 세계 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정체기가 시작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잘 봐야 되겠지만 관광업 지금 앞으로 좀 밝지는 않습니다. 이 불경기 시작되면은 일단 사치성 소비재부터 제가 줄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다 줄인다. 그러니까 부자들이야 상관없지. 부자들이 맞냐고. 부자들이 몇명안 되잖아. 예. 그게 걱정이에요. 예. 아무튼 이래저래 또 이스터에도 제가 뉴스 만들었는데 뭐안 할까 하다가 또, 아, 또 해야지 또. 이게 또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만들어 오면 또 봅니다. 또 그리고 또 약속을 또 지켜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그 한번 공지 띄우면 됐는데. 그래도 한번 없는 뉴스 중에 이스터는 뉴스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원 뉴스 잘안 보는데 여기까지 뒤져가지고 한번 뉴스를 픽업해봤습니다. 예, 항상 예,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스터 그래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